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비가 소강 상태지만 밤부터 정체전선이 다시 발달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27일 만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내일과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